오빠. 자, 여러분, 이곳은 어디냐? 라스베가스 파리스에 있는 컨벤션홀입니다. WSOP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곳에 제가 왜 왔냐? 바로 대한민국 이번 2022년도 첫 브레이슬릿 WSOP의 상징적인 팔찌죠. 우리 홍진호 형이 윈 3500불 메인 이벤트 우승에 이어서 여기서도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진호 형이 그토록 갈망하던 우승, WSOP에서의 그 팔찌, 그걸 획득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세레머니 현장입니다. 그래서 팔찌 시상을 하고 애국가가 펴지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러 같이 축하해주러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지금 국뽕에 차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판드완 형, 요한이 형, 크리스, 또 뭐 사람들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진짜 들어보고 싶어요, 이 순간. 어쨌든 함께 e스포츠에서 함께 평생을 했고 업종 변경을 해서까지도 함께하는 이 순간. 눈물 어때요? 눈물. 야, 인공눈물이냐? 인공눈물. 없어도 연출을 해야 돼. 근데 형 진짜 인공눈물 흘리잖아? 드라마야 이거는 진짜로.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가 팔찌를 딴다. 자, 여러분, 인공눈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내가 딴 거랑 마찬가지지 그러면. 드디어 주인공 왔습니다. 태극기 들고. 잘못 뻔했네. 와, 태극기 들었어. 들어버렸어. 와. 다리 맞추겠어. 야, 이거 한다. 아, 이거 말이 되냐고 이게. 아, 갑자기 슬리퍼 신고 단상에 오를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양복 입고 왔다. 갑자기 신발 급조. 신발지도 없어가지고 급조했어 지금. 자, 단상 올라가기 전에 기분 한번 물어볼게요. 단상 올라가기 전에 기분 어때요? 기분. 기분 졸려요. 와, 씨, 졸려. 눈이 익숙한 기분. 밤을 새서. 졸려 나오는구나. 자, 홍진호 전에 정글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글맨. 네. 자, 먼저 브레이슬릿을 먼저 딴 정글맨이 먼저 브레이슬릿을 받게 됐습니다. 물려야 되는데? 그겠어. 누가 인공눈물이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형이 울어. 누가 인공눈물이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형이 울면 드라마야. 팔찌 멋있다. 예예 예. 멋있다. 울지마. 아저씨, 노래 나온다. 아저씨 좀. 예. 와왜 2022년 애국가가 울리고 있습니다. 홍진호 선수 이벤트 76번 브레이슬릿 생애 첫 브레이슬릿과 함께 올 대회 2022년 WSOP 대한민국 첫 브레이슬릿의 주인공 우리 홍진호. 야. 많은 한국 선수와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경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홍진호 선수. 프로가 많이 잘하고 있네요. 네, 다음에 우리 저 임미영 프로님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웃어도 되시죠? 이미 제가 봤습니다. 자, 세레머니 끝나고 이제 진호 형 한국으로 간다고 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에서.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 왜? 브레슬리랑 호텔 자가고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진호 형의 세레머니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도 따고 싶다. 안녕. 고맙습니다.